자, TDD를 쓴다고 해서 항상 정답일 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끝까지 가면 결국에 소스 코드가 네, 개선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거는 제가 컴파운드로 분리해서 이렇게 쪼갰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괄호가 나오고 나서 괄호가 다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바보같이. 네. 근데 바보 같은 건 아니죠. 사실 괄호가 나오고 나서 괄호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연산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못한 거죠. 괄호가 뒤에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뭘 찾냐면은 맨 처음에 더하기를 찾아야 돼, 더하기.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더하기. 자,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전략 변경. 자, 나눌 수 있는 더하기 기호. 나눌 수 있는 더하기 기호를 찾자. 자, 나눌 수 있는 더하기 기호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눌 수 있겠다는 건 뭐냐면은 쪼갤 수 있는 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대본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냥 지금 제가 TDD를 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괄호가 있을 것이고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호 얘를 기준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두께고요. 이렇게 그냥 나눌 수 있는 기호를 찾다. 언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는데 일단 얘는 나눌 수 없죠. 왜냐면 괄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가 나와요. 그럼 찾는 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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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뭐예요? 나눈다. 그럼 돼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이 순위로 나눌 수 있는 뭐다? 곱하기. 요걸 해야죠. 왜냐면은 자 나눌 수 있는 기호가 이제 여기서 얘는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죠. 하지만 나눌 수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가 아니죠. 그럼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순위로 이제 곱하기를 찾는 거예요. 곱하기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얘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기호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좀 교체해야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폼은 돌아요. 이렇게 차앳한 다음에 뭐야? 아니죠. 차앳 랭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맞아 와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해서 C 한 다음에 케이스 더하기인 경우도 있고요. 곱하기인 경우 더하기거나 곱하기인 경우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는 뭐예요? 요거 해야죠. 그다음에 이거인 경우는요? 이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죠. 그다음에 아, 맨 처음엔 참 더하기를 찾아야 되죠. 맨 처음엔 더하기를 찾아야 돼요. 더하기를 찾았는데 만약에 현재 브라켓 카운트가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찾은 건데? 찾은 건데, 그러면 요거를 코드를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자, 스플릿 포인트 인덱스 이렇게 해볼게요. find 스플릿 포인트 인덱스 exp를 한번 해보시죠. 자, 됐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건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없으면 안 되면 리턴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뭐예요? 나눌 수 있는 더하기를 찾은 거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으면 한번더 해야 돼요. 이거 다시 0으로 고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나눌 수 있는 곱하기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자, 이제 뭔지 모르겠고, 이제 나눠야 된다? 그냥 그러면은 이 함수가 알아서, 야, 나눌 포인트 좀 찾아줘. 찾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코드는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됐네요. 네. 다 됐어요? 오케이. 사실 이게 핵심이죠. 제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작업을 했지만 그게 전체에 영향이 없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해보면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다알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되더라도 뭐가 안 됐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TDD의 장점이죠. 네. find split point index.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 레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 할거 리팩토링 해야죠. 지금 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너무 중복이 돼 있는데, 이게 되나? 이게 안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저는 요 코드랑 요 코드가 너무 중복돼가지고 이 코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를 못 쓰겠네요. 하고 이게 요거다. 내가 찾던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리턴하고서 i를 하면 되고, 만약에 못 찾았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을 할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좀 편하겠죠. 요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뭐예요? 맨 처음에 야 더하기로 찾아봐라고 한 다음에 인덱스를 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0 이상이다 그러면은 리턴 인덱스를 하고, 그래도 못 찾겠으면은 이제 더하기로 찾아라, 곱하기로 찾아라. 얘는 그냥 바로 리턴하고. 그러면은 그 중복된 코드를 지금 얘로 대체를 한 거죠. 자, 리팩토링까지 했으니까, 리팩토링이 그냥 중복된 코드 좀 지우고 하는 건데, 이거 하니까 이렇게 오래 났네. 리팩토링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뭐지? 맨 처음에 더하기 기준으로 찾아봐. 한 다음에 만약에 찾았으면 이걸 리턴하고, 아니면 곱하기 기준으로 찾아라. 아, 바보. 이거 안 했구나. 요걸 했었어야죠. 어? 그래도 안 되네? 맨 처음에 이거지 참. 됐다. 브레이크를 안 뺐네요. 네, 됐어요.